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이 쉽게 폭락하지 않을 결정적 이유 한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현재 모건 스탠리 금리 인상 그리고 긴축 관련해서 예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건 스탠리 예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포트폴리오 점검이 가장 필수적인데,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어느 한 곳에 집중한다라기보다는 이 가치주, 성장주 그리고 중소형주와 대형주 관련해서 골고루 분포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현금 비중은 꾸준히 20% 이상을 유지해 주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러면 나스닥이 왜 쉽게 폭락하지 않을지 관련해서 자세히 두 가지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국에 나뉜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비주얼 멤버십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열성팬 이상 가입해 주시면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는 아니고, 일단 뱅가드에 1년 이상 실질적인 계좌를 유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고요. 현재 20, 30대의 주식 편입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가 55세 은퇴 연령에 이제 맞물리면서 일단은 주식 비중은 떨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미국민의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주식 비중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이퀴티라 이제 직접 주식 투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 투자, 펀드, ETF 등 그리고 심지어 이제 혼합형 주식 투자까지 모두 포함한 상품들을 이제 토탈 통틀어서 이제 비중으로 나타낸 것이고, 현재 이퀴티 연령별로 보았을 때이 뱅가드 투자자의 이퀴티 이제 비중들을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주식에 미국민의 한 자산이 된다. 한국어로 따지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을 이제 대부분의 본인의 이제 자산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미국민은 이렇게 대부분의 자산들을 이렇게 주식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자체에서 국가적으로도 주식 시장의 하락을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일단 변동성이 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증시, 시황 상황, 그리고 현재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물론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요인들이 가장 미국 주식을 우상향으로 이끄는 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피어앤 그리드 인덱스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피어앤 그리드 인덱스, 나스닥 지수, S&P 500 다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포 지수만 하더라도 원래 보통 20에서 30선에 지금 현재쯤에는 가 있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 20선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피어앤 그리드 인덱스 43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43을 나타내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이풋앤콜 옵션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풋 옵션은 일단은 이제 하방에 이제 지금 예측을 하는 것이고, 콜 옵션은 상승 예측을 하는 것인데, 이콜 옵션의 비율, 그러니까 상승세에 베팅을 하는 이콜 옵션이 지금 현재 73.28%로 최근 5거래일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주가가 계속 연일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콜 옵션 비율이 계속적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주가는 다시 상승할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콜 옵션이 73.28%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올라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크본드 디맨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발행하는 고위험, 고수익 채권 간의 수익률 차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두 가지 요소가 이 풋앤콜 옵션과 정크본드 디맨드가 익스트림의 그리드라는 이제 형식을 보여주면서, 이 일곱 가지 중에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탐욕 수치로 올라가면서 이 수치 피어앤 그리드 인덱스가 43에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현재 주가의 거래량도 계속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단 빅스 지수 그리고 현재 주가의 하락률, 그다음 S&P 500이 이제 125일선 하이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일단 공포 지수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앞서서 얘기 드렸던 풋앤콜 옵션이 73.2%의 콜 옵션 비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빅스 지수가 이렇게 스파이크 튀는 타이밍에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 RTSI 지수, 오늘 이제 특히나 많이 빠지고 있는 이유는 이 RTSI 지수, 러시아가 지금 현재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이며, 일단 일봉으로 본다면 급격하게 이렇게 빠져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월봉으로만 보더라도 현재 코로나 이제 지금 팬데믹 이후에 지금 굉장히 급격한
최근 들어서 급격한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의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가 직원 가족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고 러시아를 여행 금지 국가로 재지정을 했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극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한 가지의 그냥 뉴스 소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장기화될 수는 있습니다. 장기화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언젠가는 극적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추가적인 뉴스로 보면 이제 미국에 이어 영국도 대사관 일부 철수하고 우크라이나 반발을 지금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예상 경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는 오히려 이 금리 인상이라는 우려보다는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서 이런 영향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이제 모건스탠리가 예상하는 이 지금 현재 금리 인상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시그널을 보일 때까지 3월 이후 올해 모든 FOMC에서 긴축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미리 시그널을 줘야 되기 때문에 테이퍼링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긴축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며, 1월에는 특별한 액션이 없다. 1월에 특별한 액션이 없다라는 것은 1월 FOMC 이후 급반등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1월 26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정도에 일단 FOMC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 혹시라도 패닉셀을 하더라도 그 전에는 미리 패닉셀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손절을 하더라도 1월 26일 FOMC 결과를 보고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3월, 6월, 9월, 12월 0.25%씩 이제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5월, 7월 대차 대조표 축소나 금리 인상 추가로 1회 예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모건스탠리 예상인 점 참고로 봐주시고, 대차 대조표 축소 관련해서는 7월 달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매월 100빌리언 달러씩 증액을 하며 총 2년에서 2.5년간 계속적으로 이제 이 대차 대조표 축소, 긴축을 지속할 전망이고, 연준은 보유 채권을 매도하지 않고 매월 만기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은 3월, 6월, 9월, 12월, 그리고 추가적으로 5월 달에 한번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전망은 인플레이션 데이터의 고공행진이 지속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연준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원인, 첫 번째로는 이제 공급망이고, 두 번째로는 임금 상승. 지금 특히나 이제 임금 상승이 기업의 실적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임금을 이제 많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주의를 요하고요. 특히나 이런 영향으로 아마존이 급격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라도 지금 앞서서 이제 한번 다뤄드리긴 했었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미국의 3대 지수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이 파란색 라인이 1월 1일 기준인데, 지금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굉장히 많이 거의 1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주식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담을 수 있는 찬스, 그리고 현재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패닉셀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이번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계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이렇게 힘든 시기에 계속적으로 버티기란 힘들지만 일단은 최소 1월 26일 FOMC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팬데믹 이후 1.8배나 증가한 미국 가계 주식 및 뮤추얼 자산인데, 이런 자산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을 어느 정도 미국 자체 정부에서 막아주기 위해서는 이 FOMC 파월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전쟁 위협도 있는 상황에서 이 FOMC가 결국은 이 증시의 상승을 시키는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도 지금 특히나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해서 전쟁 때 위험 요소로 인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 비트코인도 이 3만 불대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3만 불 이하로 빠지게 되면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봐주시고, 비트코인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일단 러시아장 폭락으로 인해서 선물 지수 좋지 못한 상황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패닉셀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